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을 돕기 위한 지원단이 고향 파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단법인 고향 파주 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지난 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2부장과 법무부 양주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범죄 피해자 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고향이민자통합센터와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향이민자통합센터는 이날 피해자 지원 기부금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외국인 범죄 피해자 지원단은 13개 국가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돼 범죄 피해를 당한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통역과 법정 동행 등을 지원하고 범죄 예방 캠페인, 봉사 활동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향과 파주에도 지금 사실 외국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약 2,700명 정도 된답니다. 각계국의 그 회장단들을 오늘 저희가 임명하고 그 회장단 밑으로 자기 나라의 인원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고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